공부르.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여기 보이는 바로 애완용뱀입니다. 애완용뱀. 자, 바로 어떤 거냐면은 바로 콘스네이크와 바로 킹스네이크 두 가지 종류에서 따지고 보면 굉장히 발색이나 색깔에 따라서 굉장히 많아요. 많은 생물들이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우와, 발색 보세요. 진짜 완전 이쁘죠. 이 친구는 바로 애널이라는 콘스네이크입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발색 패턴이 굉장히 많고 이 점들, 모틀리 같이 이렇게 점들이 들어간 게 매력적인데, 태어난 지 지금 한 1주, 2주 되었는데 탈피도 한번 완료를 하고 먹이 부침도 두 번, 세 번 정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제 살아가는데 문제 없는 콘스네이크입니다. 자, 콘스네이크 입양할 때는 먹이를 부침을 했나요, 안 했나요?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와, 이 친구는 바로 스트라이프 킹스네이크입니다. 스트라이프라는 게 바로 여기에 하얀색 줄이 끊기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연결된 친구고요. 자, 이런 친구들 말고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친구들이 있어요. 와, 여기 보면은 눈이 빨간 스노우 친구가 인기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고 계셨어요. 자, 저 스노우 친구 제가 살짝 건드려 볼게요. 진짜 작죠? 하지만 먹이 먹이고 사육하는 데는 걱정 없을 정도로 건강한 상태로 먹이 부침이 되어 왔습니다. 아, 그 다음에 친구는 바로 블러드 레드라는 친구인데요. 빨간 거를 좋아하거나 좀 강력한 게 생긴 것을 좋아한다면 블러드 레드가 놓치면 안 되죠. 자,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모틀리처럼 이렇게 점점점점이 들어가서 블러드 레드 모틀리라고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굉장히 멋있는 친구입니다. 그 어느 정도 손에 익숙한 친구들은 만져도 물거나 막 도망가진 않아요. 아, 그 다음으로는 레드콘입니다. 보통 노멀이라고 많이들 하시는데요. 자, 노멀이지만 진짜 진짜 이쁜 친구죠. 바로 레드콘 스네이크예요. 와, 그 다음에 애너리 친구 다른 친구인데 이 친구는 아까 친구보다 훨씬 더 까마네요. 와, 오, 진짜 멋있다. 아, 그 다음에 한 마리 입고되었는데 바로 버텀콘 스네이크입니다. 자, 이 친구는 퀄이 여태까지 받은 것 중에 가장 좋은 퀄을 가지고 있는 콘이에요. 버터입니다. 와, 색깔 보세요. 오, 카라멜 같아. 자, 진짜 이쁘죠? 자, 이 친구들은 지금 굉장히 아직 애기여서 사람 손길을 약간 무서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육을 하실 때는 하루에 짧아도 5초, 10초에도 이렇게 조금씩 핸들링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진짜 진짜 좋아하는 친구인데요. 아, 근데 아쉽게도 블루 현상이 왔습니다. 자, 이 친구는 바로 블랙 킹 스네이크예요. 발색 패턴이나 이제 보면은 올 블랙으로 해서 얼굴부터 배까지 다 검은 친구인데 지금 블루 현상이 와서 색깔이 조금 안 이쁘게 나오네요. 블루 현상이 뭐냐면요, 여기 눈을 보시면은 파란 색깔로 살짝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탈피를 하겠다는 징조예요. 그래서 하얀 껍데기가 온몸을 살짝 두르고 있는 상태여서 발색이 원 상태가 아닌데, 어쨌거나 우리 블랙킹 스네이크도 많이 이제 입고가 되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인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먹이 부침이나 건강 상태가 최고조여가지고 여러분들 블랙킹 스네이크를 입양을 하고 싶다면 얼른 이렇게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손을 이렇게 만지니까 약간 화를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포스가 남다르죠? 눈이.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이제 스노우인데요. 와, 아까 있는 친구들도 이쁘지만 패턴이 없고 깔끔한 백사, 말 그대로 하얀 거를 원하신다면 이 친구가 끝판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콘스네이크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육 방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아래 링크에다가 써놓도록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항상 물어봐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